독해의 기초 7강 조동사의 이해 72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AB에 들어갈 알맞은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이 뭐냐고 물어보고죠. Airplane flying across the state. 그 state는 미국을 말하는 거죠. 그 미국 전역을 가로질러 날아가던 그리고 날아갔던 한 비행기가 주어져 made an emergency landing. 비상 착륙을 했습니다. After flight attendant smelled something burning. 자, 무언가 타는 냄새를 flight attendant는 우리가 스튜어디스라고 말하는 그 승무원들 말하죠. 승무원이 맡았을 때 맡은 직후에 맡은 이후에 냄새를 맡고 난 다음에 이제 비상 착륙을 했습니다. They quickly concluded that 재빨리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디아라고 대신 생략이 가능하죠. There must be some kind of fire on board. 자, 비행기 위에서 뭔가 특정 종류의 어떤 종류의 이제 불이 있을 것이다.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must는 강한 추측입니다. 뭐뭐 이외 틀림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지만 passengers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래서 그에 따라라고 하는 여기 3번에 답이 되고 예, accordingly가 이 연결사에 들어가겠죠. 그에 따라 passengers 승객들은 were given oxygen masks 산소 마스크를 제공받게 되고 and the pilot landed at a nearby airport 조종사는 인근의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An investigation was carried out. 조사가 수행이 되었고 but no damage to the plane was found. 비행기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손상도 was found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 instead 그 대신에 손상이 발견되게 된 것 대신에 it was reported that 데디아가 보고되었는데 데디아는 가짜 그 주어 구간이죠. 가주어의 시작입니다. May have led to the emergency landing. 커피가 아마도 그 비상 착륙을 야기했을 것이다. lead to라는 것은 무언가를 야기하다, cause랑 같은 말이죠. 그렇지? 그 다음에 have led pp이기 때문에 과거의 약한 추측을 나타내는 뭐뭐이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 inspectors concluded that 자, 이 조사관들은 데디아를 결론을 내렸는데 the odor was probably from burnt coffee grounds. 자, 그 냄새는 아마도 탄 커피 찌꺼기들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죠. In a coffee pot. 커피 주전자에 있는 clearly 자, 분명히 the flight attendant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승무원들은 더 조심스러워야만 했습니다. 자, 과거의 의무를 나타내는 거죠. 뭐뭐 해야 했다. 근데 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난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조심스러워야 했습니다. When investigating the source of the smell. 냄새의 근원을 investigating, 조사할 때 그렇게 써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을 확인해 보면 1번의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시면 자, 윗글의 네모에 the source of smell이 가리키는 것을 영어로 찾아서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 burnt coffee grounds and coffee pot. 이 커피 팟은 생략해도 됐죠. 그래서 탄 커피 찌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시면